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안식일 날, 이 백투에덴에서 여러분들 앞에 소감을 발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특히나 우리 또 양희근 박사님,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저는 농산물, 쌀, 누에, 꽃감, 이제 세 가지, 희다고 해가지고 300의 고장, 장주시에서 왔습니다. 저는 이름이 성백승이고, 옆에 있는 우리 조광숙 집사님.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종교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. 이곳에 와서 하느님도 알게 되었고, 또 종교를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하여튼, 백투에덴에 와서 오게 된 거는 처음에 이 백투에 대한 자체를 몰랐습니다.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하경수 집사님, 속초에 가면 백투에 대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참뭐 힐링 프로그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투어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권유를 받아서 백투에 대한 오게 됐습니다. 이 에덴에 오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또 생활도 간간이 좀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, 여기 오니까 가장 그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. 제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, 저도 뭐 대한민국에 여러 곳에 쭉 다녀봤습니다. 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,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느낀 것 중에서 또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그 펼쳐지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양육원 박사님이 하는 건강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느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. 여기서 와가지고 진짜 그 설악의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또 우리 그 뭐냐면 그 생명수 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 사모님 주방에서 열심히 그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 너무나 감사히 드리고. 그런 속에서 이 밝은 태양 아래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배우고 그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우리가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그 육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루고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또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제 인생에 있어서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곳에 올해는 못 있고 2주간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2주간 생활 동안에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 비우기, 채우기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.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이제 비우기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차는 있지만 4일차에 가장 힘들었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지병은 3년 전에 우연찮게 부정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부정맥 자체가 뭐,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했습니다.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, 저희가 이제 제 생활 속에서 지난 그 봄에 이 건강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, 그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, 그 다음에 그 심장이 35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가지고, 그 과정 속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어요. 심장이 멎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 기간이 뭐몇 초가 됐든 몇 분이 됐든 간에 그 속에서 진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수를 불어넣은 것 같아요. 진짜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기에 오신 또 한우 분이나 한우 분 아니신 분들이라도 이런 기회에 또 특히나 같이 이렇게 생활해서 저희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, 앞으로 또 이렇게 백투에 대한 많이 복음을 하셔서, 아프신 분들, 이런 분들,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, 좀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좀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졌으면 합니다. 결과적으로 제가 좋은 거는 평소에 그약 처방을 받아가지고, 5알을 먹던 거를 2알로 줄이고, 그 다음에 그 여기 와서 생긴 맥박이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됐다 하는 거,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조건, 뭐, 몸무게가 당연히 죽으니까 당연히 또 몸도 가볍고 활동하기도 좋겠지요.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백투에덴에 대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특히나
관계되는 종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, 특히나 우리 학용지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, 제가 개인적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제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백투에덴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조광숙입니다. 남편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당황하셨죠? 아, 저는 이게 부신 갈색 세포종이라는 병 때문에 20년 전부터 투병을 해서 정말로 제가 그 이후 5년 있다가 이제 저희 재림교회에 다니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요양원 같은 데는 많이 다녀보고 의료기라든지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묶어보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뭐 나아지지도 않고 그냥 더 악화되고 또 10년 있다가 다시 수술도 하고 이랬어요. 그래서 여기 왔는데 또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에 올 때는 피가 깨끗하지 못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피 검사했을 때 이제 피가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더 감사한 거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자 이렇게 선택하고 은혜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